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제주시에서는 17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제주시의 최저기온은 26.6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었지만 성산 24.9, 서귀포 24.6, 고산 23.8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간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 더 내린 뒤 차차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올여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에서도 모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일본 뇌염과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급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주에 채집한 모기 130마리 가운데 절반은 작은 빨간집 모기였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 비율은 일주일 만에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도 처음으로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고온다습한 시기에 이제 모기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7월 말보다 이제 8월 초에 일본 뇌염 매개 모기를 비롯한 이제 모기 개체 수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제주 지역에서는 8월에 모기의 40%가 채집돼 1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수구와 주택가 물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에서 날마다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하수구, 풀숲 이런 데를 방역 소독 강화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소득 근무 대상지를 제외한 그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가서 방역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에 감염되면 고열과 두통, 의식장애 증상이 나타나 심하면 사망하고,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킵니다. 보건당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긴옷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방충망과 모기장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여름 제주 지역의 장마는 기간이 짧고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 기간은 29일로 평년보다 3일 짧았습니다. 강수량도 18일 동안 347.4mm를 기록해 평년보다 51mm 적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돼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대형 가스탱크가 넘어지면서 가스가 유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옆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탱크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건물 바닥은 금이 간 채로 일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건물 바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가스탱크가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가스 배관이 틀어지면서 탱크 안에 가스 100kg 가운데 50kg이 유출됐습니다. 근데 소리가 치 소리 나더라고요. 그 우리 집에서 난 새는 줄 알았다니까. 갑자기 냄새 나니까. 마이너스 지나가는 사람도 코 막고 다니던데. 저 앞에서. 여기까지 냄새 올 정도면 뭐 엄청난 거죠. 넘어진 가스 탱크에서 가스가 일부 유출되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가스 안전공사와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서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탱크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신축 건물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쪽 가스통 밑에가 퉁떠 있었어서요. 하부 지방 약한 거에서 우리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비가 어느 정도 저기 쭉 건지니까 그냥 무너진 겁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자동차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구 대비 자동차 숫자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과 관공서를 관통하는 신제주 로터리. 한낮인데도 도로에는 차량들로 꽉 막혔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신제주 로터리에서 코스모스 사거리 등 시내 곳곳이 정체 구간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났죠. 이게 뭐 대학급수적이라 이거 진짜로 이게. 제주도가 너무 폭잡해요. 제주시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76대. 전국 평균 0.42대에 비해 매우 높고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 지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6만 대로 1년 새 9.4% 증가했습니다. 매일 86대가 늘어난 겁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9만 8천여 대로 1년 만에 10.5% 늘었습니다. 용도별로도 자가용 등 비사업용은 5.8% 늘었지만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은 19.6% 늘었습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1인당 보유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굳이 차를 안 사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차량 증가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58%에 불과해 수요 관리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항공의 소비자 피해가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피해 구제 337건 가운데 제주항공이 107건으로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70건, 대한항공 66건 순이었고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 구제 건수가 모두 20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세관이 부산항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 약품과 식품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산 MBC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세관 창고입니다. 면세한도를 넘겨 들여오다 적발된 술과 담배가 가득합니다. 수입이 금지된 크고 작은 칼도 적발됐습니다. 동전 모양의 파스와 위장약 등 의약품도 3개월치 개인 사용 분량 이상은 압수 대상입니다. 고기와 과일 등 일부 식품도 단속 대상입니다. 음식의 문제는 안에 고기, 그러니까 고기류가 포함이 돼 있으면 통과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세관은 휴가철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폰 검사 비율을 평소보다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할 때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의 과산세가 부과됩니다. 몰래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2년 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6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흔히 멸종 위기종 식물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생지에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포항에선 초중학교들이 멸종 위기종 식물로 화단을 갖고 생태계 보존은 물론이고 교육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 장성훈 기자입니다. 장애우들의 배움터인 포항 명도학교 운동장 한켠의 화단입니다. 지난해 심은 큰 바늘꽃 등 멸종위기종 식물 10여 종이 귀한 자태를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청산 식물원에서 멸종위기종 식물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모종을 키워 보급한 것으로 올해도 추가로 심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은 만큼 춥지 않고 서서히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희귀 식물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종 서식지 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된 기청산 식물원이 멸종위기종 식물을 학교에 심기 시작한 건 올해로 4년째. 그 결과 포항 지역 50여 개 초중학교가 희귀한 식물로 가득한 화단을 갖게 됐습니다. 기청산 식물원은 국내 77개 멸종위기종 가운데 울릉도가 자생지인 섬계 야광나무 등 5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식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 식물원에 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 식물들을 직접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멸종위기종을 보존이라는 게 어떤 특수한 기관이나 몇몇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평범한 학교 화단이 멸종위기종 식물을 퍼뜨려 종 다양성을 회복하는 훌륭한 천병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오늘도 나오실 때 가방 안에 작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 가량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잠시나마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가운데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도 한 단계 약화된 모습이고요. 식중독 위험은 여전히 높은 만큼 음식물 보관에는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한 때 갑작 스러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더위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밤사이 북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4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기온은 30도 안팎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구와 김해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 없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반까지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판사는 임차인을 속이고 무허가 증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건물 전체로 민박 허가를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9천만 원을 받고 임대해 준 뒤 200여 제곱미터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명물인 LG전자 광고판에 소개됩니다. 문화재청은 LG전자와 세계유산 홍보 후원 약정을 맺고 8월과 11월 두 달 동안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제작한 영상물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12가지를 1분 동안 소개하며 하루에 40회 이상 상영됩니다. 제주 지역의 수돗물은 마셔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올해 상반기 정수장 17곳과 마을 상수도 69군데에서 생산된 수돗물과 가정의 수돗꼭지에서 나온 물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미생물과 중금속, 유해물질 등은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오늘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은 661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49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공사장의 감리 업무를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도가 클린하우스에 종이상자 배출이 무분별하게 이뤄짐에 따라 중대형 마트에 종이박스 무상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중대형 마트 21곳에 오는 19일부터 종이박스 무상 제공을 중단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종이상자 대신 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유원지 내 시설 기준을 제주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원지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구역 면적의 30% 이내로, 녹지는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안에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